오늘은 여러분이 각자 런닝맨 남자 멤버 한 명과 짝을 이뤄서 게임을 하는 커플 레이스로 진행이 됩니다. 앞에 보시면 그 런닝맨 여섯 분의 인형이 나열되어 있는데요. 여성분들이 직접 짝꿍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일단 조금 일찍 오셨습니다. 이 중에서 제 짝꿍을 하기 싫으신 분을 제가 데려갈게요. 어느 정도 좀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요? 아, 그럼 내가 선택하기 쉽게 저기 지석진 오빠 줘요. 내가 데려가면 돼요. 지석진 오빠 내가 데려가면 돼요. 알겠습니다. 네, 네. 저는 제 사이즈에 맞게. 자,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그 만나는 거는 꿈에도 모르겠습니다. 그러니까 가시죠. 깜짝 놀라주시죠. 가시죠. 깜짝 놀라주시죠. 네. 너무 놀랐어요. 잠깐만. 네. 뭐야? 누구 나온 거야? 쇼리 나온 거 아니야? 쇼리 형? 아니, 이렇게 좋은 펜트하우스에 트레이닝복을 입히고 그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? 아니, 뭐지? 왜 이렇게 났지? 아, 누가 그래 이렇게. 아침부터 스테이크. 아유. 아, 진짜. 무슨. 어, 잠깐만. 꼬박꼬박 소리 되게. 127. 128.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그저 밥 그저 밥 사람이 밥만 먹고 살아? 내가 소돼지라고! 사람이 밥만 먹고 살아? 당신이 소돼지야? 당신이 17년 다르게 뭐가 있냐고! 나빠요! 오빠 내 생각 해주기는 해? 오빠밖에 모르지? 내 생각은 조금도 안 해주면서 내가 오빠 위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? 내가 오빠를 원장직에 앉히라고 해! 내가 오빠를 중단하고! 이제부터 탈락했어! 어떡할 거야! 왜 이러세요? 야! 너 미용실 옮겨라! 야! 너 회사 옮겨라! 처음 만나면... 내가 너만 만나면 기분이 더럽다고! 아, 왜 그래? 뭐야? 알아고! 아, 오늘 그 이게 컨셉인가봐요? 너만 보면 짜증나 미치겠어! 나도 지긋지긋하다고! 주사! 마지막인데 오늘 처음 봤으니까 내가 주사 줄게. 대신 너도 하나만 주사. 아니 이따 서류 검토 나가지고 당신 같은 거 한마디 끝내주세요. 짠 거 싶으면 나 혼자 끝내지 않을 거야. 내가 혼자라는 사람인 거 알고 있지? 기다! 기다! 난 이미 5년 전에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. 단지 머릿속이 5년 전에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. 왜? 아, 왜 이러세요? 고파져. 아니 왜 이래요? 아니 어? 지우야. 지우? 저 아세요? 민수리! 아, 전 죽었구나. 어디서? 아, 나. 당신 정교빈이 보낸 사람이지. 당신. 그래, 액션. 정교빈이 보냈다. 혹시. 그래, 너 죽이러 보냈다. 응? 어? 내가 너 죽이러. 내가 너 죽이러 정교빈이 보냈어. 내가 너 죽이러 왔다. 내가 너. 민수리! 정교빈 신혜를 죽이고, 지옥 가겠습니다. 이 인간 아웃시키고, 저도 지옥 가겠습니다. 너 지옥 가, 그냥. 너 아웃시키는 거야.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한 이전부터 아무것도 아니야, 너 맞아! 아니, 저게 아무것도 아니야! 아, 왜요? 야, 금자씨. 너 나한테 어떻게 그래? 이게 뭐야? 나 사랑하냐고! 사랑하는데. 야, 진짜 그냥. 아, 잠깐만. 너 왜 죽어? 야. 너 왜 그래? 너 왜 그래? 뭐 왜 그래? 너가 기다리던 게. 이거? 이거? 뭐야? 뭐야, 여기. 아, 야, 뭘 그렇게 많이 먹어? 밥 먹을 거. 아, 이거 뭘 먹게. 아, 이거 뭔데? 아, 비타민이구만. 오빠 죽었다. 오빠 죽었어. 야, 오빠 왜 내 마음을 몰라줘? 아니요. 나 오빠 정말 사랑해. 오빠 정말 사랑해. 아, 너무 왜? 제발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. 네. 아니, 그러니까, 예. 아니, 근데, 아니, 뭐 하는 거예요, 지금? 말해! 말해! 조금만 더 할게. 죄송합니다. 아, 이정씨. 아유, 반갑습니다. 아, 너무 좋아했어요. 아, 깜짝 놀랐잖아요. 아, 왜 그러신 거예요? 출연 죄송합니다. 아,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제가 출연 그 드라마 네. 패러디 하는데 저도 머리가 얼굴을 뵈니까 자연스럽게 좀 나왔어요. 아, 화가 나서. 드럽게 못생기게. 저희가. 너는 날 탓할 게 아니라 너가 그렇게 매력 퍼지는 네 인생을 탓하라고! 송지영아 좋아하지 말란 말이야. 오늘은 좀 나도 좋아해주라고! 내가 이렇게 매력 퍼진데 어떡하라는 거야! 내가 일부러 그래!
아 창기해. 진짜 이거 너무 창기하다. 아니 근데 이렇게 연기를 무슨 사람인지 모르고 실컷 욕을 먹고. 안녕하세요. 잘 부탁드립니다.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아니 아니. 귀에 물이 다 들어서 진짜. 아 뭐야? 뭐가 컷이야? 아 나도 복수를 하게 해줘야지. 뭘 복수야? 우리 커플이야. 제가 강사실 선택했어요. 선택하는 여자한테 맞는 기분은? 운동 열심히 하셔서요. 나 진짜 이렇게 생긴 게 오랜만이야. 중학교 때 이후로. 아니 갑자기 왜 그런 거예요 근데? 악역에서 했던 대사. 아! 아 그렇지 지금 이거. 이거 다 찍고 지금. 네, 뺨 때린 사정 원래 없었는데 제가 웃겨서. 에이! 에이! 잊지 마 진짜! 에이 잊지 마! 아주 반갑습니다. 아니요 아니요. 되도록 세게 때리라고. 예 잘하셨어요. 네. 웬만큼 때려서 잘 모르시거든요. 전 좀 세게 때려야 돼요. 남자분 아시죠? 손이 약하거든요. 손이 되게 작으시네요. 예. 가요. 아, 얘 갑자기 오자마자 경치부서 내가 민속이라고. 사수 얘기는 그 아는 사람한테 다 하는 게 낫지. 갑자기. 아니, 형님 다들 맞으셨어요? 예, 물 맞은 사람도 있고. 물 맞았어? 물 사는 게 맞았습니다. 아, 근데 상을 엎었어요. 설 연기를 하시는 그 분이 나오셨는데, 나 스타일이 좀 달라요. 여기는 좀 그 상대방을 무너뜨려야 지 그랬어. 여기는 좀 자존감이 높은 스타일. 그리고 유리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은 상해를 입히는 거예요. 그리고 지호 같은 경우에 직접 격투기를 뛰는 스타일.